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5일 오전 10시 31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준비 없는 혼란이라는 게 아주 묘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탄핵을 하면은 혼란 상태가 날 것이 뻔한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탄핵이 부당하다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하고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막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계엄선포 당일과 어제 오늘 새벽까지 고민이 컸다고도 했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저는 계엄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전날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 인식과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 일단 오늘 즉시 이번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은 자들을 그 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혹시 이런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들어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사리 판단이 안 되는 것이 확실한데 저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다. 그러면 또 계엄령을 펼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계엄과 관련된 군 지휘관들을 배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 당의 정신에 크게 벗어난다.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민심도 생각하고 보수 정치인으로서 지지자 마음도 생각하겠다. 제게 그 임무를 맡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계엄령 사태 이후의 발언에는 상당히 권위가 실립니다. 한동훈 대표가 결정적 순간에 선택을 신속하게 빨리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비상계엄령 선포가 있자마자 거의 즉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위헌적인 것이니까 내가 국민과 함께 맞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공무원들은 이 불법한 지시에 동조하거나 부역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당한 명령에 거부하는 공무원들은 우리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보다도 조금 더 빨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신속한 대응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모이도록 해가지고 그 중에 18명이 계엄 해제 결의안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국민의힘은 오늘 망했습니다. 그날짜로 망했습니다. 18명이 한동훈 대표와 18명이 국민의힘을 살린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른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18명이 소수의 어퓨 군면이죠. 사실 이런 사람이. 그 18명이 없었더라면 즉 전부 다가 추경호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국회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으로 찍혔을 것입니다. 내란 세력으로 찍혀가지고 아마 국민의힘 해산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걸 살린 사람이 한동훈 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신속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등등 이 윤석열 맹목적 추종 세력은 국민의힘에서 이제는 발언권을 박탈해야 됩니다. 이 자들이 입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니
대통령이 7.9 테사를 하는데 거기에 가담한 세력 아닙니까? 앞으로 두고두고 이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발언권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이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로서는 탄핵에 가세해버리면은 골수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일단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부표를 던지겠다. 무산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8명이 이탈하면은 의결 정족수 200명이 되어가지고 통과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그러나 당론으로 딱 정해버리고 표결에 불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아마 이탈자가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게 영원히 윤석열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냐? 그건 아니죠. 한 번은 부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러나 민주당은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가지고 또 탄핵안을 내놓을 겁니다. 그때 두 번째 부결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됩니다. 그 사이에 민심이 훨씬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한 민심과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한동훈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입니다. 내란 부역 세력으로 몰아붙이게 될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상당히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은 윤석열을 지켜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가능하겠느냐? 그건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로서는 한 번은 욕을 먹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안 되도록 한다. 그 다음부터는 아마 다른 전략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 윤 대통령 추종이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부한 세력이죠. 이제 역사적으로 쓸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헌법적으로도 쓸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한동훈 대표를 흔드는 것은 후한무치한 겁니다. 그러나 민심이 아마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크게 바뀌면은 갑자기 그 흐름에서 탈락하는 세력이 생깁니다. 순간의 판단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게 이런 경우입니다. 벌써 어제가 됐네요. 어제 새벽에 비겁하게 행동했던 이 친윤파 국회의원들, 한 90명 되는 이 국회의원들의 앞날은 결코 밝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